안녕하십니까. 시청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2강 김성태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실제로 기출도 굉장히 많이 된 부분입니다. 584페이지 1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문화 연구 방법과 관련한 가에서 다의 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는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참여 관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석적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해석적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고 나를 보지 못하면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뭐 어디에 해당할까요? 뭐 비교? 비교법? 뭐 그런 것들이겠네요. 한번 볼게요. 가는 문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고 문헌 연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는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화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건 아까 해석적 연구와 관련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적인 자료와 계량화는 실증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 문화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강조. 이거는 해석적 연구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다음은 3번이 되겠고요. 달을 강조하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왜죠? 이게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문화 보고, 우리 문화 알아보고 나서 뭐 다른 문화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다른 문화의 각 부분은 상호 연관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거는 문화의 총체성과 같은 관련된 내용인데 총체성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다는 비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5번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꼽으시라 그랬어요. 그쵸?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답이 아닙니다. 그쵸? 명확한 답을 꼽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대기업에서 직장 만족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래요. 그래서 가나 다라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씩 볼게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팀장들과 면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면담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면접법이죠. 면접법. 나와볼게요. 모든 사원에게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A4용지 한 장 분량을 진술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일단은 그 질문지죠. 질문지법인데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오지선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질문지 중에서도 뭐 개방형 질문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성별, 연령별, 직급별로 적절한 비율의 임직원을 뽑아서 통계 처리가 가능한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그냥 질문지죠. 질문지인데 이거 개방형 질문지가 나왔으니까 폐쇄형 질문지라고 합시다. 폐쇄형 질문지 이렇게 하고요. 라는 문헌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헌이 나왔으니까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문헌연구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14번입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연구를 실제 수행할 때 가에서 라를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면접법, 개방형 질문지, 폐쇄형 질문지, 문헌연구법 다 함께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다 하면 되죠. 뭐 이거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돼요. 가는 다보다 더 깊이 있는 정보의 수집이 적당하다. 깊이 있는 정보의 수집은 해석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다는 폐쇄형 질문지니까 실증적 연구, 가는 면접법이니까 해석적 연구.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수집에 적당하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나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의 방식의 수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지는 아까 그 질문을 자유롭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보여줘요. 그쵸? 문제를 딱 줍니다. 주고 나서 여기다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라고 하면 빨리 쓸까요? 아니면은 이거 문제 빨리 풀어 라고 하면 빨리 풀까요? 당연히 문제 빨리 푸는 게 빠르죠. 논술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지를 개방형에서 뭘로 바꿀 수 있다? 폐쇄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는 나와 달리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더 유용하다. 폐쇄형 질문지가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더 유용하죠.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라는 가보다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그렇죠? 면접법이 훨씬 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하시면 되겠네요. 연결해서 15번 문제 볼게요. 가, 다 자료 수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서로 다른 A, B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골랐네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법으로 뭘 썼다는 거예요? 면접을 했다는 거고요. 면접법을 썼다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으로 질문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네요. A를 사용할 때 직장 만족을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개념화하느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직장 만족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개념화에 유념해야 됩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B를 사용할 때 자료 수집 단계 이전에 직장 만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그렇죠. 직장 만족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요? 그죠. 그거 그 조작적 정의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해야 하죠. 해야 합니다. 맞아요. B는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질문지보다는 실험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도 이거 질문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요? 연관관계가 드러나죠. 그렇죠? 뭐한 사람은 무엇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변수 간의 뭐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3번도 맞다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료 수집 분석 단계에서 A는 B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실증적 연구가 되겠고요. A보다는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A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B는 A에 비해 결론 도출 단계에서 일반화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렇죠. 실증적 연구가 당연히 결론 도출이 더 쉬운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3번이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했지만 그래도 4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4번으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 과제물이래요. 아래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과제 점수를 바르게 부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탐구 주제가 성별에 따른 선호 직종이고요. 뭐 가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료 수집 방법 설문조사를 썼습니다. 설문조사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남녀 모두 비종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했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책 보면서 볼게요. 탐구 주제에 맞는 가설을 세웠다. 탐구 주제는 성별에 따른 선호 직종이고요. 가설은 여성이 A 직종을 선호할 것이고 남성은 B 직종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선호 직종 맞는 이야기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기억은 맞아요. 일단은 1점 받았네요. 1점을 일단 받았어요. 두 번째, 탐구 주제의 성격에 맞게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뭐 이거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일단은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점도 획득했네요. 일단 2점을 획득했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거 한번 볼게요. A. 현재 직종이 A고 희망 직종이 B, C. B, A, C. C, A, B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남녀는 어디 있어요? 만들지 마요. 남녀 없잖아요. 남녀의 선호인데 성별에 따른 선호를 찾고 있는 건데 남녀가 없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무슨 이거를 확인합니까?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점 깎였어요. 일단 2점밖에 못 얻었습니다. 자료 바르게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료를 바르게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볼게요.
A가 B로 가려고 했던 거 8%. 8%. B는 모르겠고요. 본인 A나 C로 갔으니까 어차피 B는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고요. B는 C는 B로 가겠다는 사람이 8%예요. 그런데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은 64입니다. 64%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직종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직종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직종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비직종이 명확하게 다 비직종으로 가고 싶어라고 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어디로 바꾸겠다, B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결론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점밖에 못 얻었네요. 그렇죠?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들을 내 유형으로 도식화한 거래요. 그래서 가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 소요 시간이 매우 적고요. 조작 및 통제 정도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다는 것은 이 수집 방법 중에서는 어느 쪽에 가능하냐, 실험법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작 및 통제 정도가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작 및 통제 정도는 아주 약하지만 자료 수집 소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참여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 이렇게 실험법과 참여 관찰로 해서 푸시면은 될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가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실험법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일단 기억이 맞고요. 가는 소수 연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 이건 틀렸죠. 실험법은 대표적인 실증적 연구 방법이고요. 실증적 연구는 깊이 있는 연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니에는 아니고요. 나는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대상을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나는 참여관찰법이니까 당연히 맞죠. 그렇죠? 내가 뭐 말이 안 통하면 면접이 안 되고요. 글을 못 써 그러면 질문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직접 가갖고 거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맞죠. 참여 관찰하고 있다가 관찰 대상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 관찰 대상이 나를 싫어해서 막 꺼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 뭐 예상치 못한 변수 아닙니까? 그런 거를 뭐 발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참여 관찰법이죠. 그리고 실험법 같은 경우는 변수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발생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기역, 디귿, 리을에서 4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23번, 592페이지요. 592페이지 23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관련이 가장 깊은 연구 단계를 나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현실은 여러 변인이 얽히고 설킨 관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변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하는 그 변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맞춰져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보겠습니다. 변수 통제 혹은 변인 통제라고 하셔도 좋아요. 변인 통제. 예. 영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기존 학습 방법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어요. 여기서는 이미 뭐 없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임의로 두 번을 선정합니다. 실험 집단을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능, 성적, 학습 태도 등의 유사함을 사전 검사로 확인합니다. 왜 사전 검사 확인했을까요? 지능이 비슷하고 성적이 비슷하고 학습에서도 비슷한 애들을 꼽아야 새로운 학습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1등을 뽑아놓고 어떤 애는 꼴등을 뽑아놓고 똑같이 측정을 하면은 누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1등이 잘하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나 성적, 학습 태도 같은 것을 변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모두 똑같이. 그 다른 것에 그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하는 그 변수 말고 다른 것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디귿에 해당하고 있는 거네요. 이 가에 해당하는 거는, 가의 이야기는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리을 읽어보시면 아니란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볼게요. 28번. 다음은 어떤 연구 보고서에 대한 요약이래요.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현상에 미치는 영향. 이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고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참여 관찰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집단 따돌림 현상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언을 했어요.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게임 접속 시간이 많은 학생의 명단을 학교에 통보해서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을 받게 한다라고요. 일단 5번 재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5번 재원이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거 보시면 그 명단을 학교에다 보내서 교육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 사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이거 그 거의 다 퍼질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제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활용될 거란 걸 그 알고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뭐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뭐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온라인 게임과 청소년의 뭐 따돌림 현상이라고 하는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론적인 주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윤리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아 맞네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학생의 명단을 학교에 통보한다. 이거 동의 받아야 돼요. 반드시 동의 받아야 되고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가설과 무관한 결론이 도출되어 연구의 신뢰도가 낮다. 뭐 결론 같은 경우는 가설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렇진 않은데요. 온라인 게임과 따돌림 현상이라고 하는 뭐 측정 가능하잖아요. 온라인 게임 시간마고 따돌림을 가해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니고요. 양적 방법으로만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참여 관찰 있잖아요. 참여 관찰. 그래서 질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쭉쭉 가겠습니다. 34번 볼게요. 34번 5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희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교사의 평이래요. 영희가 제출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구 주제와 자료 수집 방법을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는 비교적 잘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연구 주제와 자료 수집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 같아요. 영희의 연구는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기보다는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네, 이게 목적이고요. 이게 목적이고 그런데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은 실증적 연구법을 주었구나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목적은 해석적. 해석적 연구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 그 수집 방법은 뭘 썼다는 거예요? 실증적 방법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 실증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학급반장의 고충 연구 해석이죠. 해석적 연구가 해당하는 거고요. 자료 수집법으로 해석적 연구법이네요. 면접법은 해석적 연구법이니까 일단 1번 아니고요. 가출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연구 참여 이거는 해석이고요. 네. 관찰법이니까 해석이 되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조사 문헌 조사 이거는 문헌 연구법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증으로 못 쓰겠나. 그냥 독서 실태만 조사하는 거니까 독서 얼마나 하고 있나 이 정도. 뭐 그 문헌 조사법이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문헌 조사법이었겠네요. 문헌 조사법은 실증도 되고 뭐도 돼요. 실증도 되고 해석도 됩니다. 해석. 문헌연구법은 실증
해석에도 적용 가능하고 해석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은 틀렸죠. 집단 따돌림 현상과 성적과의 관계 분석. 이거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성적과 집단 따돌림.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실험법 같은 경우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 되겠네요. 4번도 아니고요. 징계받은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이거는 해석적 연구가 필요하겠죠. 일상생활을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설문지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희가 했던 것은 5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부터는 이제 여러분 기출 문제예요. 실제로 그 공무원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들이니까 당연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요.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 방법 중 나의 연구 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특정 팀의 해당 연도 전적 그리고 역대 경기에서 실적 등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한다. 이거는 실증적 연구가 되겠죠. 실증적 연구가 되겠고요. 특정 팀의 현재 컨디션 그리고 팀의 사기, 팀 내 선수들 간의 불화 여부 등과 같은 수령할 수 없는 주관적 요인들을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주관적 요인, 수령화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을 중시한다고 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이거는 그 나 연구 방법에 대한 논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석적 연구에 대한 논거니까요.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은 분리될 수 있다.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이 분리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탐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가 되겠죠. 그렇죠? 디귿은 아니고요. 사실이나 실제에 대한 의미 부여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된 자료, 수치화될 수 있는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증적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하시면 되겠죠. 1번입니다. 39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기억 니은과 같은 연구 방법이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입사원들의 직장 생활을 주제로 A 연구관은 신입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B 연구자는 신입사원들의 사내 문화 적응 과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증적 연구가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해석적 연구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기업은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하고 있다. 실증적 연구가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하나로 보는 것.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 기초하고 있는 건 맞고요. 기업은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맞죠? 실증적 연구 방법이니까요. 해석적 연구, 니은은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중시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해석적 연구니까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감정이입적 방법을 중시하는 거 해석적 연구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에 유리하다.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연구 결과 일반화라 유리한 것은 실증적 연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연구 주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입니다. 표본은 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무작위 추출한 남녀 학생 몇 명? 2,000명. 2,000명.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조사 내용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볼게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 방법이고요. 실증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원론 아니고요. 구조화된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맞죠? 설문지법이니까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니까요. 맞는 이야기고요. 조사 결과를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그렇죠. 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는 안 되죠. 어디? 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만 선정했으니까요.
그렇죠. 무작위 추출도 아니고 뭐 전수조사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칭칭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실증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니은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겠네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실제 공무원 기출이 더 쉽죠. 그죠? 그 수능이 문제 자체는 더 어려워요. 수능이 문제 자체는 더 어렵고, 그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시죠. 그죠?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A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과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500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거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고요. 실증. 네. 연구자 B는 도시 빈민 지역에 살았던 C 할머니 가족의 빈곤 문제 연구하는데 할머니 손주들이 25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빈곤에 굴려서 자유로워졌는지 살펴봤대네요. 이거는 해석적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실증적 연구 맞고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해석적 연구 맞습니다. 맞고요.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 목적,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나는 가에 비해 가설의 설정을 중시한다. 가설의 설정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이론론을 추구한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추구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벌써 몇 문제 하고 있어요? 38번부터 벌써 42번까지 풀었잖아요. 벌써 다섯 문제나 나왔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협동학습이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가집단이 있고요. 사전검사 실시하고 협동학습을 실시합니다. 실시한 집단이니까 무슨 집단이에요? 실험 집단이고요. 여기서는 미실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되겠네요. 통제 집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협동학습 이게 독립변수고요. 독립변수고요. 이 공동체의식이 종속변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푸시면 되겠네요. 가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집단은 실험집단이다. 반대로 됐죠? 가집단이 실험집단, 나집단이 통제집단이 되겠고요. 아닙니다. 기억에서 독립변수를, 니은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바로 듣고 끝내세요. 모든 측정은 종속변수를 하는 거예요. 종속변수. 아니, 독립변수를 왜 측정해요? 아니,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부여할 것이고, 이걸 왜 측정해요? 협동학습을 부여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을 왜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협동학습 했다는 거, 하고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독립변수는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어디서 하는 것? 종속변수요. 독립변수를 넣고 나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는 거고, 그 만약에 독립변수 안 했을 때는 종속변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뭐만 측정하는 거? 종속변수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종속변수에만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가집단보다 나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올랐다면은 나집단, 그 통제집단, 즉 협동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점수가 더 올랐어요. 그러면 가설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기각돼야죠.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협동학습을 하면은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요. 그렇죠? 4번 볼게요. A와 B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협동학습 실시하고 미실시한 것은 그 원인이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3번 풀어볼게요.
밑줄친 A에서 F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 갑은 불공정한 꾸중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불공정한 꾸중이 독립변수고요. 학업성취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쭉쭉쭉 내려봅시다. 그러고 나서 공통으로 수강한 두 개 문과 학생들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두 개 문과 학생을 대상으로 그 1차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두 개 집단 중에서 어느 게 실험 집단이고 어느 게 독립 집단, 그 실험 집단이고 어느 쪽이 통제 집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렇죠? 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쭉쭉 보다가 실제로 동일했으나 갑은 한 분과 학생들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학생들의 성취구가 낮다고 꾸중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분과 학생들은 실험 집단이 되겠네요. 실험 집단이 될 것이에요.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다고 꾸중을 합니다. 그럼 조작을 가한 거죠. 독립변수를 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실시해서 불공정한 꾸중을 들은 분과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성공을 했네요. 맞아요. 보겠습니다. A는 독립변수고요. B는 종속변수다. 맞는 이야기고요. C는 실험집단, D는 통제집단이다. 일단 D가 실험집단이고요. D가 실험집단이고요. C는 뭐예요? 아직 통제집단인지 실험집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니은은 아니고요. 완전히 틀린 내용이고요. 이해 과정에 대해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2. 그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다고 꾸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실제로 성적이 낮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막 성공했다, 막 실험 성공했다 이러면서 기뻐할 겁니까? 그 사람들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인위적인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이 실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F의 결과만으로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 F, 불공정한 꾸중을 들은 분과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것만 가지고 전체 대학생한테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뭐 전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집단, 우리가 선정한 집단에만 실험을 한 건데 뭐 모든 곳에 다 적용하면은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압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2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연구 내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분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던 요양원의 노인들을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A 집단 노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꽃을 키우고 스스로 시간 계획표를 짜는 등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변인이 되겠죠. 독립변인이 되겠고 요거를 할 수 있게 해준 이 집단은 실험 집단이 되겠고요. 뭐 그러나 B집단의 노인들은 기존 그대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했고요. 그 결과 통제력을 행사했던 A집단 노인들이 B집단 노인들에 비해 삶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통제집단은 A집단이다. 실험집단은 B집단이다. 반대로 됐죠. 그렇죠? 실험집단이 A, 통제집단이 B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기억은 종속변인. 기억은... 잠시만요. 기억은... 기억은 종속변인. 기억은 종속변인이고 니은이 독립변인이라고요? 아니죠. 그렇죠. 니은이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기억이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모집단은 A집단이며 표본은 B집단이다. 모집단은 A하고 B 둘 다 합친 거죠. 그렇죠? A하고 B 둘 다 합친 게 모집단이고요. A가 실험집단이 되는 거고 이 B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기업과 니은의 진술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과 니은은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실험에 대한 그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나는 이거를 부여했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도 이 실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
뭐 실험할 때 실험에 뭐 독립변인을 준다거나 혹은 마지막에 결과를 분석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뭐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는데요. 사회문화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에서 사실 중요한 주제가 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여기는 핵심 주제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 꼭 염두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만큼 1단원이 중요한 그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1단원에 꼭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